네, 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 주셨던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책을 쓴 작가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에도 더 많은 공부와 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강과 관련된 장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드리려고 네. 학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작가님 처음 만나서 네. 이 책을 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친숙해졌습니다. 아마 또그 사이에도 많은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잘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생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미생물이라는 녀석이 제일 중요한 건강이라는 녀석과 질병이라는 녀석과 밀접하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건데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평상시에 우리가 장이 안 좋으면 겪을 수 있는 변비나 설사, 이것도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만 보셔도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농업에 쓰이는 것들, 그 사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했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얘기해서 네. 캡슐로 나와서 지금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하면은 지금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10억, 100억을 들고 와도 네. 바꾸면 안 된다 라고 오. 이야기 드릴 정도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네.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내 미생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군이 굉장히 튼튼해야 소위 태어났을 때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건강한 지표를 삼아서 갈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병원 신세를 질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아픈 사람만 공감하거든요. 아파 봤던 사람만 공감을 해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프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파 봤던 사람들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은 몸이 아파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가볍게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명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내 미생물 건강 사실 딱 연결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웠는데 일단 우리 장 속에는 약 1.5kg에 가까운 미생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최소 500종에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약 4,000종 정도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4,000종 가까이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뭘 하냐면은 첫 번째로 면역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 영양소, 발효, 흡수, 대사 물질을 만들거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제일 중요한 염증 방어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이런 식이섬유를 먹거나 트리토판이라는 원료를 먹거나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만들어내는 영양소, 특이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인체 곳곳에서 신호를 주거나 신호를 받거나 활성화시키는 데 원료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항상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불면증이 오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TV를 본다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계속 긴장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죠?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올 때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잠을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변환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원료가 필요해요. 이 트립토판은 견과류나 바나나나 이런 우리가 육류에서 음식들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 트립토판이 어떻게 세로토닌으로 변환이 되냐면 장내 미생물이 트립토판을 먹고 세로토닌으로 변신을 시켜줘요.
무려 95%를 인체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 95%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 건강 중에서 무조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럼 장내 미생물이 만약에 내 장에서 굉장히 좋다 하면은 그 대변의 모양도 달라지나요? 그럼요, 당연히 달라지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좋아서 유익한 균질이 그 우세해 라고 한다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똥을 쌀 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예쁘게 나오는 바나나 똥, 혹은 토끼똥처럼 찍고 나오는 이렇게 그 수분기가 없는 네. 똥. 그리고 세 번째는 푸드득 푸드득 비둘기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잘 맞고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자연식품과 가깝다면은 예쁜 바나나 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분 섭취도 안 해. 여기에다가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균형, 즉 미생물의 구성과 미생물의 수가 적어 이러면 식이섬유를 먹어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무조건 식이섬유만 먹는다고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다양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 속에 유해균이 많으면 저처럼 사과를 먹어도 설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영상에 제가 이제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과 먹고 설사 네. 안 했다고 특이 체질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소장이라는 소장과 대장이 있죠. 소장은 대장보다 균의수가 적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소장에 대장보다 균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저처럼 사과를 먹거나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나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었다 설사를 미친 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병원 가면 아느냐? 몰라요. 제가 대장 내시경이랑 위내시경 포함해서 1년에 13번까지 해본 사람이거든요. 진짜 안 좋아서 네. 13번까지 해봤는데 병원에서 들려오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너무 깨끗하다, 용종 하나 없다, 원인을 모르겠다, 지사제 먹어라, 소용 하나 없었어요. 제가 설사를 많이 하면 한 달 가까이 넘게도 설사를 할 때가 있었어서 그냥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네. 서른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중간에 우울증도 왔었었고요. 네. 잠 못 자는 불면증은 뭐 자주 있어. 잠 못 드는 밤도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구성과 그리고 지금 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튼튼해야지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 하면은 사실 네. 뭐 아침에 사과는 금과 같다 맞아요.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게 뭐 자연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내 장내 미생물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사과를 먹었더니 오히려 설사가 더 심해졌어. 심해졌다. 미친 듯이. 그 이런 분들이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를 계속 먹어주면은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아져서 증상이 개선이 되는 건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먹으면 안 돼요. 네. 소장 내에 균이 많아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으면은 사과를 드시면 안 돼요. 포드맵 식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도 드시면 안 되는데 단 조건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반응은 다릅니다. 포드맵 식단이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음식을 먹고 발효를 쉽게 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당을 먹고 발효를 시키면은 가스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너무 과다하게 발효가 되면은 복부 팽만감이 생기거나 저처럼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바로 설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크게 현재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 포드맵 식단을 제외시켜요. 제외시킨 상태에서 식단 조절을 통해가지고 장내 미생물 상태의 균형을 돌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제 처방을 해요.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소장 내에 있는 균들을 싹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식단을 되돌려요. 제가 썼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사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쌀 씻은 물을 가지고 네. 발효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사용하는 특허 균주를 가지고 특허 유산균을 가지고 3g 정도를 쌀 씻은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반 컵과 종이컵으로 반 컵과 그 다음에 소금 한 티스푼을 넣어서 3일에서 4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 가스가 보글보글보글 올라오면서 탄산이 생겨요.
이 발효시킨 물을 가지고 하루에 기본 500ml에서 1L를 먹었더니 세 달 만에 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쌀 씻은 물을 발효시킨 물을 먹었더니 장이 균형을 잡았던 거죠. 오. 이 이후에 다양한 짓 많이 했어요. 홍삼도 발효시켜 먹고 사과즙도 발효시켜 먹고 모든 걸 다 발효시켜 먹었더니 제가 설사를 안 한 건 3개월이고 이게 정말로 장이 건강한 거구나라고 느낀 거 2년 걸렸어요.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30년 가까이를 설사를 했는데 네. 설사가 멎은 건 3개월이지만 몸 상태가 바로 돌아왔겠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그래도 장이 좀 정상적이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럼 그 말씀은 이제 사과를 먹어도 그렇게 설사를 하지 않는다?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 쌀뜨물 발효물을 이제 3개월 먹었더니 그렇죠. 지금도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으니까 제 집에는 진짜 종자균이 5년째 된 종자균이거든요. 5년생. 저는 5년째 먹고 있어요. 네. 5년째. 야. 5년째 하루에 한 컵씩 맨날 먹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처럼 그렇게 진짜 너무 과민하게 네. 과민성 뭐 대장 이전까지 아니고 그냥 이제 변이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토끼통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이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좀 이 변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나나 모양의 황금똥이 아니다. 이번 그런 똥을 두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대변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대변을 보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을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부터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대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똥을 싸기 위해서는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평상시에 소화가 되기 어려운 음식들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이라든지 혹은 수분기가 없는 음식들을 먹는 것들 왜 밥 같은 경우에도 찰진 밥이 있고 고두밥이 있잖아요. 그쵸? 수분기 없는 밥 먹으면 소화하기 편하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수분기가 있는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것들 해서 첫 번째로 명심하실 거 무얼 먹을까보다 무얼 먹지 말까 리스트업 먼저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식이섬유를 드시는 건 당연한데 네. 여기에 포인트로 장 건강 상태가 지금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식이섬유, 채소를 먹더라도 불편한 채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채소들을 골라가시면서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상시에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걷기 운동. 걷기 운동 하시면은 이 왜 걸으면은 좋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렇죠? 네. 장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하루에 많이 걸으면 2만 보까지도 걸어봐요. 2만 네, 보. 네. 평균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한 4,000보에서 5,000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는 걸어주셔야 돼요. 하루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제발 차 끌고 가지 마시고 하루에 10분, 15분, 그러니까 왕복으로 30분 걷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장 볼 게 많으면 배달시키세요. 해서 최소 하루에 1시간 이내에는 산책을 해서 걸어주셔야지 요 장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식이섬유 섭취하시는 것들 해서 과일, 야채, 견과류 같은 것들 섭취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운동도 좀 병행이 되어줘야 그래야 좋은 변이 나옵니다. 그렇게 똥이 바뀌면은 우리 몸의 건강도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거 아세요? 똥 잘 싸면 살 빠지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그 똥 무게가 빠진 거 아니에요? 똥 무게가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똥 잘 싸면 살이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네. 즉 몸에 나쁜 노폐물들이 쌓이는 환경을 제거해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라면 먹는 사람 똥 잘 싸는다고 생각하세요? 라면만 먹어. 야채는 안 먹어. 네네.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먹는 음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뉴스에도 이런 거 나왔어요. 뉴스 기사에도 변비가 있는 사람이 그 뚱뚱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즉 변비가 있다는 얘기는 유익균의 비율이 높기보다는 유해균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유익균의 비율이 낮거나 유익균의 종류와 구성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똥을 잘 싼다는 거는 일단 식이섬유를 섭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식이섬유가 흡착을 시켜서 놓으면서 배출을 시켜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거 몸에서
대변이 나올 때 바나나 똥처럼 길게 나오면은 항문을 야 좀 열어봐 찢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싹 열리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똥 쌀 때 기분 나쁘면 진짜 하루 왼종일 기분 나쁘거든요.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 이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요. 이게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언제 풀리냐? 다음날 점심이나 지나야 풀려요. 그러면 하루 반나절 넘게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 내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네. 이 똥은 잘 싸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똥을 잘 싸면 살이 빠진다는 그 말은 네.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이 결국에는 장, 특히 이제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살이 찌는 원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만학회에 가셔도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환, 임신했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건데요. 무균쥐, 균이 아예 없는 쥐에다가 정상적인 쥐의 미생물을 이식을 했고 또 한 쥐에다가는 뚱뚱한 쥐의 미생물을 이식을 해서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음식을 줬습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냐면은 정상 체중의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균쥐는 네. 정상 체중이었어요. 근데 비만한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균쥐는 엄청나게 뚱뚱해진 거죠.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우스개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렇죠.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유익한 균주가 우수하느냐에 따라서 비만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유익한 균주가 많으면요 얘가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이 장내 미생물을 이제 뭐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장하면 이제 식이섬유. 식이섬유 먹어주면은 장내 운동이 활발해져서 좋은 변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하루 동안 그 얼마만큼 식이섬유 먹어줘야 돼요? 최소 22g에서 네. 최소 35g. 그람수로 얘기하면 솔직히 이제 안 와닿으시죠? 네. 고구마로 얘기 드리면 고구마가 하나에 100g이라고 칠게요. 100g이라고 치면은 검색해봤더니 고구마 100g 하나에 3.5g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3.5g 식이섬유가. 네. 한 100g짜리 고구마 8개 드셔야 돼요. 그럼 거의 2kg 먹어야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800, 1kg 정도 먹어야 돼. 고구마를 네. 1kg 정도는 드셔주셔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고구마 먹던 못 믿기거든요. 그쵸. 그럼 못 먹어요. 그래서 쉽게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 뭐 차전차피 식이섬유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한 음료 대신에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해가지고 네.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르셔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항생제가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멀리 해야 된다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항생제가 장내 우리 그 생태계 그 미생물들을 다 죽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무분별하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틀어지게 네. 항생제를 투약을 하면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키는 게 쉬울 것 같으시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너무나 절박했어요. 정말 하루에 화장실 설사를 15번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쏟아내야 돼요. 와.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쏟아내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절박하단 말이에요. 살기 싫어요 진짜. 절박하니까 하루에 발효시킨 물을 1리터를 먹었어요. 저는 그 담금주통 아시죠? 네. 15리터짜리 되는 거 이런 네. 큰 거 20리터, 30리터짜리에다가 발효시켜서 하루에 1리터씩 먹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먹는 양이나 발효시키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는 효과를 봤던 거지 그렇지 않고 발효식품을 최대한 적게 먹고 그냥 음식만 가지고 가겠다?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해서 이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면은요, 가장 크게 만날 수 있는 부작용 첫 번째는 설사. 설사. 예. 네. 왜냐면,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 가려가면서 미생물을 죽이지 않아요. 일단 다 죽여버리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더부룩하신 분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럼 미생물이 죽어버렸으니까, 발효시킬 녀석들이 사라졌으니까. 아. 그러면 소화제를 먹는다? 소화제 먹는다고 소화될 것 같으세요? 소화제 먹는다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제를 먹을 때 보통 보면 이제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소화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항생제를 섭취를 하게 되시면 뒷감당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히 뭐 내가 좋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렵게 형성했어도 이 항생제를 뭐 자주 먹는다거나 이러면은 장내세포 다시 망가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먹을 때 팁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항생제를 투약하고 나서 최소 3시간 이후에 유산균 제품을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3시간 뒤에 먹으라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 작용이 끝난 다음에 네. 항생제 작용이 그래도 얼추 좀 끝난 다음에 해서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뒤에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약 그렇게 먹나요? 꼭 의사 선생님 말 잘 듣잖아요. 세 번 나눠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투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다 먹고 난 다음에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인의 자가 치유력을 좀 믿으세요. 네, 밥 잘 먹고 그리고 그 이왕재 박사님 계십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네. 이왕재 박사님 계시는데 뭐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비타민 C 너무나 좋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도 같이 충분하게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과일과 비타민 C 제품 되어 있는 것들을 섭취해 주셔가지고 드셔주시면 너무나 좋죠. 아, 그 장내 그 미생물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엄청 뭐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리바이오틱스,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있는 건가요? 부작이 많아요. 네. 그런 제품들을 먹으면은 도움이 되긴 돼요. 사람에마다 따라 다르긴 하는데 우리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내가 먹는 음식으로 그쵸. 형성이 됩니다. 즉 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책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구성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갖고 온 유산균이라고 얘기하죠? 덴마크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들이 먹는 자,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똑같나요? 다르죠. 달라요. 네. 그 얘기는 즉슨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가지고 온 미생물이 유산균이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캡슐이나 스틱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났다라고 하시면 유산균은 발효시켜서 먹는 겁니다. 네. 모든 음식에 뿌려서 다양한 균종들, 다양한 발효된 미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좀 찾기가 좀 어렵죠. 아 그럼 이제 뭐 나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유산균 제품을 따로 먹을 생각까지는 없고 이제 평소 먹는 음식으로 어떻게 좀 이 장내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죠. 어떤 음식들을 좀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릭 요거트 요거트와 발효된 치즈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발효의 민족 아닙니까? 네. 발효의 민족이기 때문에 첨가물 들어간 것들 말고요 첨가물 들어가지 않은 것들 김치, 좀 오래 묵힌 묵은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된장, 청국장은 사랑하셔도 괜찮아요 청국장 너무나 좋고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은 음식인데 미국산 두부는 조금 이제 미국산 콩이 좀 위험한 이유는 네. 걔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좀 뭐라 그래야 돼 정제를 할 때 네. 화학적인 정제를 좀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콩을 할 때에도 정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한 콩을 쓸 것인지 그래서 국산 콩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쉽게 그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옥수수를 고르듯이 네. 콩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변형 조작이 안 된 콩은 당연하거니와 정제를 했을 때 얼만큼 깨끗하게 탈곡을 하고 정제를 했는지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 뭐 반대로 좀 이런 음식이 우리 장을 망친다 항생제 말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밥 먹기 싫을 때 끓여먹는 라면 라면? 라면 그리고 중국 음식 아 중식이에요? 중식 네. 생각해보시면 다 밀가루잖아요. 아, 약간 밀가루에 튀긴 것들. 그렇죠, 튀긴 것들. 약간. 기름에 튀겼는데 그 기름도 솔직히 깨끗하지 않은 콩기름 가지고 하잖아요. 불포화 지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래 튀기다 보면 기름이 타잖아요. 네, 그렇죠, 타죠. 탄 기름에다가 음식을 튀겨서 그럼 얘는 무슨 음식이에요? 탄 음식이에요.
고기 태워 먹지 말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먹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쓰는 팜유가 과연 깨끗한 팜유를 쓰는 걸까요? 정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기름을 만들어낼 때 괜히 저온, 냉압착을 얘기하는 이유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곡물성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들이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네. 많다는 얘기는 열을 가했을 때 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고 산패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메가3 제품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캡슐 형태로 드시죠. 아니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이라 캡슐로 드시는데 왜 불포화 지방으로 되어 있는 기름은 태워서 드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 작은 차이를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치킨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겠네요. 어, 안 좋지만 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이렇게 말하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뭐 먹고 살라 그러는 거냐? 그쵸.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저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냐면 네. 안 좋은 거 한 번 먹으면 좋은 거 세 번 먹고 아. 안 좋은 거 한 번 먹으면 좋은 거 세 번 먹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 사람이 세상에 먹고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안 먹어서 이래서 8대 2법칙 얘기해요. 좋은 거 8번 네. 먹을 때 안 좋은 거 2번 먹어라.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에 치킨을 먹었다.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 치킨을 먹었으면 이제 오늘은 최대한 자연식품과 관련된 것들을 먹는 거죠. 치킨이나 가공된 것들은 좀 건너뛰고 네. 식이섬유들이나 이런 것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을 유지를 좀 해주고 그리고 왜 아침에 과일 정말 좋잖아요. 네. 네. 아침에 과일 주스 말고 과일로 이렇게 한 번씩 쌀 먹어주거나 혹은 그날 점심이나 저녁에는 양배추로 돼 양배추를 뭐 삶아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식단 조절을 해줍니다. 요즘에 이제 그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이 간헐적 단식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 요거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식단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탄고지라고 해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분들 그러니까 네. 탄수화물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지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그 다음에 무기질과 질 좋은 지방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몸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즉 음식을 먹지 않는 이 16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토파지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토파지라고 이야기해서 몸이 쉬고 있을 때에 노폐물들을 청소해주는 시스템 스위치가 켜진다라는 거 하나 해서 디톡스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 생각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뀝니다. 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는 내가 유익한 균주보다 유해한 균주가 좀 더 우세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어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하고 있고 먹는 식단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유익한 균주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유해한 균주들이 그러니까 유익한 균주들이 증식을 하게 된다는 거는 유해한 균주들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그쵸.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변화하면서 이걸 우리 디톡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거네요. 대신에 간헐적 단식할 때 네.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식단만 가지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들어가셨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근육량이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평상시에 가벼운 산책 산보라든지 가벼운 스쿼트 근력 운동 정도는 해주셔요.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무게 치지 마세요. 네. 헬스장 가서 무게 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단 근육이 찢어지잖아. 네. 또 회복을 해야 되고 그쵸. 몸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식이 당겨요. 요럴 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료를 좀 드셔주신다든지 식사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고지방 시기에 질 좋은 식이섬유와 함께 그리고 현미, 탄수화물도 이렇게 현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로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셨을 텐데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어떤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소 7대 3의 비율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익균 7, 유해균 3, 그리고
이상적인 비율은 85대 15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유익한 균주가 꾸준하게 얘도 증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생리 활동에 대사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유익한 균주가 우세하다는 얘기는요, 장벽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벽? 뭘 말하는 거지? 하실 텐데, 우리 소장 기관 내에 오면은 육모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육모가 있어서 거기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데, 이 육모 쪽으로 소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장 점막이 얇게 쳐져 있습니다. 코에 보면 점막이 있죠. 네. 근데 이 장 점막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유익한 균주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모에서 흡수할 때 딱 한 가지만 흡수해야 됩니다. 영양소만 흡수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장 점막이 얇아져서 장벽이 느슨하게 풀어졌어. 지켜주지를 못해. 그러면은 영양소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피부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전날에 뭐 먹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피부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장벽 상태가, 장 점막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 점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식이섬유에 골고루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면서 발효식품을 계속 드셔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군대도 보면은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군이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군대가 있는 이유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다채로운 다양한 군대가 있어야지 안보를 지킬 수가 그쵸. 있잖아요.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 미생물이 한두 가지 종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들어왔어.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다양할까요? 약할까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세균들이나 이러한 그 바이러스성 물질들이나 혹은 현기성 물질들을 방어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적어 군대의 종류가 적으면은 장벽이 뚫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으셔야 되는 거는 이걸 소위 장누수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으로 장벽이 뚫리는 걸 막아야 되는 이유는 염증 방어, 면역 상태, 소화, 발효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절대적으로 뚫리지 말아야 되는 것 장 점막, 장벽을 필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장 점막이 얇고 약하면은 이제 뭘 먹었을 때 피부로 바로 드러난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뭐 내가 지금 사실 뭐 장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장내 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뭐 신호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쉬운 예시로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대장성 궤양염 있죠. 네. 대장성 궤양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염증이 있다. 장내 미생물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변을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피검사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어떤 적혈구 수치라든지 백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들의 수치라 활성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대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내 장 속의 미생물의 구성과 수 그리고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아래를 한번 딱 쳐다보시면 안 보인다. 네. 그러면 일단은 배가 나왔다. 배가 나왔다. 혹은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자꾸 복부 팽만감이 생겨서 가스가 찬다거나 가스를 그러니까 방구를 끼고 싶은데 방구가 안 나온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진짜 장이 정말 최악의 장애에서 지금 이제 최고의 장이 되셨잖아요. 최고라고 잡아오고 싶지만 지금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딱 그렇게 최악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바뀌니까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지셨나요? 삶이 달라져 보여요.
삶을 보는 이 환경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장 건강 관련돼서 다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항상 긴장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언제 배변 신호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화장실을 미친 듯이 찾아다녀요. 제가 한동안은 지하철에서 환승하지 않고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곳들을 거의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와. 운전을 하면은 이 휴게소가 얼마 남았는지 심지어 안 좋은 날에는 진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성인용 기저귀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와. 이게 방구를 쉽게 못 껴요. 왜냐하면 변이 새어나오거든요. 이게 요실금이나 변실금이랑 다른 거예요. 방구는 나오는데 변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상태가 극도로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화장실을 7번, 8번 평균은 가다가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 근데 그거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 것도 와우! 너무 좋아. 이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이 보는 환경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만큼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요. 인생이 조금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제 장 건강을 이제 챙기실 네. 성장읽기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성장읽기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명심하는데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일이고요.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음식 드셨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인지 혹은 다음날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인지 이 성장일교와 함께 균형 잡힌 정보를 듣고 공부하시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지렛대를 세우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도 괜찮나요?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